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아르니의 취미생활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를 맞아 예쁜 젤캔들 무드 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젤캔들 홀더를 만들었던 것과 가장 좀 유사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짜잔! 만들기에 필요한 재료입니다. 오늘 만들 무드 등이 담길 이 컨테이너. 자, 이건 제가 준비한 야심작입니다. 보시면 꽉 잠궈주시면 뿅! 이렇게 빛이 나오는 게 보이시죠? 얘로 무드등을 해볼 겁니다. 그 다음에 녹여야 할 젤캔들, 그리고 밤하늘을 표현해줄 색깔과 반짝이 글리터, 그리고 밑에 깔아줄 생모래와 자갈, 그리고 예쁜 피규어들이 필요합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먼저 젤캔들을 녹여볼 건데요. 이렇게 덩어리로 있으면 잘 녹지 않으니까 잘라주신 다음에 통에 넣어서 중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녹여오겠습니다. 자, 이제 무드등이 될 이 컨테이너를 장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굵은 모래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얇은 모래를 넣어서 눈을 표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밑에 흑모래와 굵은 모래를 깔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스노우볼 만들 때 썼던 레인보우 글리터를 아주 조금 바닥에 이렇게 깔아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또 제가 잔뜩 준비한 피규어들이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몇 가지 테마로 제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북극곰과 콜라, 그다음에 산타 할아버지와 선물, 그리고 눈사람과 조그만한 트리, 그리고 가운데 크게 마을을 장식해줄 나무, 마지막으로 위쪽에 나중에 띄울 눈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장식해볼게요. 이거 뭐 핀셋을 쓰나 마는데? 망했어, 망했어. 눈사람이 일어나지 않아. 눈사람이 앞을 보지 않아. 손가락은 짧아. 눈사람아, 앞을 봐라. 쉽지 않지? 아, 성공할 수 있을까?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짠짜잔. 북극곰과 코카콜라. 어머, 어떡해. 배달할 집을 까먹었어, 산타 할아버지. 배가 볼록 나온 우리 눈사람과 크리스마스 트리. 이렇게 세 구역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제 젤캔들을 붓기 전에 이렇게 먼저 용기를 따뜻하게 데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젤캔들은 소이캔들하고 다르게 85도에서 100도 사이에 아주 뜨거운 걸 부어주셔야 기포가 잘 생기지 않아요. 그래야 좀 깨끗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온도차를 줄여주려고 이렇게 먼저 데워주시는 겁니다. 최대한 그래도 천천히 부으시고요. 이렇게 타고 흘러서 부어주시면 낙차가 좀 덜 생기기 때문에 기포가 또 덜 생겨요. 최대한 빨리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옆모습 보이시죠? 금방 굳거든요? 굳으면 피규어를 또 위에 눈 내리는 것처럼 해줄 거라서 이렇게 위에 더 올리고 싶은 피규어를 한번 살짝 굳힌 다음에 올려주시고요. 그래야 이게 밑으로 처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고정을 해주시고요. 자, 이제 밤하늘을 부어볼 거예요. 밤하늘, 색소하고 글리터를 섞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색소는 최대한 진짜 조금씩, 한 방울도 아니고 거의 좀 반방울씩 해서 섞어주시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글리터를 같이 한번 섞어주었습니다. 색깔 한번 보시겠습니까? 짜잔짜잔. 아, 이쁘다. 밤하늘을 표현을 해볼 거예요. 자, 이렇게 넣어주었습니다. 짜잔! 크리스마스 무드등 완성!
지금 보시면 약간 기포가 좀 있죠? 실망하지 마세요. 여름에 만들었던 젤 캔들이에요. 근데 기포가 거의 사라진 게 보이시죠? 이게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기포가 점점 사라져서 좀 더 맑은 젤 캔들을 만나실 수가 있을 거예요. 크리스마스를 맞아 이쁜 무드 등 만들기에 도전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해피 크리스마스 되시고요. 새해에는 더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녕!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과 알람 설정 눌러주세요.